오랜만입니다, 이분들. 스리슬쩍 복귀하는 거 아니냐. 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 선수 다 기억하실 텐데요. 학교 폭력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다가 그리고 사과도 없이 헤어리그로 떠났던 그 선수들인데 그런데 최근 배구계에서 이 선수 중에 한 명, 이재영 선수의 복귀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접촉한 건 사실이 아닌데 영입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 일단 뭔가 학교폭력 이후에 사과조차 없기 떠났던 이 선수들이 복귀 얘기가 좀 일단 솔솔 나왔었던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다영 선수 같은 경우는 다른 해외로 갔고요. 이재영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1년가량 재활 중이었고 현재는 자유계약 선수의 입장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페퍼저축은행이 최근에 이재영 선수와 두 차례 정도 접촉을 했고 여기서 영입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라는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팬들이 반발을 하자 이 페퍼저축은행에서는 만난 건 맞는데 아직 영입이 확정된 단계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오늘 이 감독이 미디어데이에서 이 논의는 좀 성급했다라고 사과까지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얘기가 불거지니까 일부 뿔난 팬들이 그 접촉했던 팀 앞에다가 항의 화환까지 보내고 말이죠. 이거 좀 사태가 생각보다는 좀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 폭력과 관련되어서도 논란이 있었고 이것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던 선수를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 팬들이 굉장히 이제 반박을 하면서 광주시청 페퍼저축은행 본사 그리고 미디어데이 행사장에 근조화환 그리고 팬들의 항의를 담은 트럭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문구는 학폭 가해자 팬들과 화해를 했다. 팬들은 화해할 생각이 없다. 이러한 문구까지도 있었습니다. 예. 글쎄요. 뭐 아마 물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폭력 문제 꽤 심각했던 두 사람 복귀를 좀 꽤 하다가 일단은 뭐 여론의 좀 반발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구이었고요.